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속서울병원 관절 류마티스 내과 이정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통풍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영화배우 주지훈 씨도 통풍으로 고생했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통풍이 있는데 그래서 통풍이 올라왔어요, 비행기에서. 토크 주제는 바로 통풍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큐! 첫 번째, 발가락이 찌릿하면 통풍일까요? 우선 저희가 통풍은 앞을 통해 바람풍, 그래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요산입니다. 먹는 음식에 다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퓨린이 다 대사되고 남은 찌꺼기를 바로 요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통풍의 전형적인 증상은 발을 디딜 수도 없게 아프고 붓고 빨갛게 변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찌릿하게 아프신 것이 국소적으로 엄지발가락에만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통풍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초음파나 CT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이게 통풍일 수도 있다. 통풍은 저희가 이제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찾아오거든요. 보통 1년에 2번 이상 발작이면 저희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통풍이 와서 이어지는 합병증도 있을까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동반된 환자분들이 전체 통풍 환자의 절반 이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통풍 환자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뭐 통풍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혈압이 있는지, 고지혈증은 없는지, 당뇨병은 없으신지 이런 걸 면밀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통풍 예방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혹시 뭐 맥주나 술 같은 거 좋아하세요? 사실은 술은 제가 좋아해요. 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과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맥주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맥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술은 다 요산 수치를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50대 남성분들한테 회식 후에 통풍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술을 드셔야 된다면 소량의 와인은 오히려 요산을 배설시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량의 와인을 추천드립니다. 와인잔 이거 다 채우시는 거 아니고요. 요만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와인 조금만 드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좋은 음식은 채소와 요구르트입니다. 그래서 채소랑 그다음에 저지방 요거트는 통풍에 좋은 음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건 간식으로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감독님 혹시 뭐 고기도 좋아하시고? 당연히 고기는 제가 좋아합니다. 네. 곱창이나 내장 같은 기름이 많이 들어간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도 통풍이 잘 오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이제 탈수가 통풍의 원인이기 때문에 단 음료 말고 저희가 이제 그냥 맹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이 좋고 특히 운동할 때 탈수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번째 좋은 음식은 의외의 음식입니다. 커피거든요. 제가 어떻게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런 블랙커피, 아메리카노가 요산 배설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 커피 말고요. 이런 이제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를 즐겨주시는 것이 통풍의 예방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연히 운동이 되겠고요. 적절한 체중 감량을 하시고 일정 체중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만도 통풍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복부 쪽으로 특히 갑자기 배를 가리키시는데요. 이렇게 내장 지방 많으신 분들이 통풍이 잘 오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외래에 한 달 동안에 20kg를 감량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엄청 대단하시죠? 근데 그분은 통풍이 오셔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운동을 해서 빼시는데 서서히 감량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막 근육 운동하신다고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드시는 젊은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가끔 통풍이 오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사실 통풍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면 치료 가능한가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우선 약물치료가 기본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약물치료는 급성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갑자기 발이 붓고 발목이 붓고 무릎이 붓고 이런 급성기에 오시는 분들은 염증 반응이 아주 과도하게 일어났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진통소염제라든지 코리친,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을 해서 염증을 억제하는데 보통 일주일 전후면은 이 치료는 완료됩니다. 두 번째 치료는 요산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오픈 요산 수치를 낮추는 치료, 그것이 가장 메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풍을 유발하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결핵약을 드신다든지 이뇨제, 저용량의 아스피린, 그 약을 꼭 드셔야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약을 만약에 다른 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통풍이 재발하시는 분들은 약제 조절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네, 유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삼촌이 통풍 환자라면 본인도 통풍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유전병은 아닙니다. 유전적 경향이 조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 이제 부모님이 통풍이라고 해서 본인이 무조건 다 통풍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생활 습관, 식습관들도 어쨌든 저희가 부모님께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도 같이 통풍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풍은 갑자기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방치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기에 병원을 오셔서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휴먼 러브 시즌 2 많이 사랑해주세요. 혹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